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을 통해 이 바울 서신을 썼던 이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무엇보다도 그가 참 멋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 곳곳을 보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때로는 한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유연함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을 바울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런 비판과 비난을 가하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이 정말 일관된 것은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은 물러서지 않는다. 사실 복음에 대한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열정, 그게 참 바울 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함께 시간 나눌 본문 속에서도 그런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바울의 열정을 바라보면서 그냥 참 멋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불이 붙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어디냐면 유대 지역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또한 군데는 이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철저한 영향 아래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의 사역의 무대가 이방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바울이 한켠에 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와 동역의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해야 할 중요한 의논, 의제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의 교회들이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이 바울이 그 케어하고 목회했던 이방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동역의 관계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그 관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이 적어도 예루살렘에 몇 번을 방문했는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총한네번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직후에 그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래서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연보, 헌금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이방인 선교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 가운데에 충돌되는 지점,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적인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기준들을 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바울이 네, 가게 됩니다. 세 번째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문을 받고 체포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죠.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절에 내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네 번의 방문 중에 세 번째 방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이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하는 방문이 내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가서 무엇을 하는가, 바울이 참 바울다운 행동을 하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네.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심지어 2절에 보면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리더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이방인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본국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자, 바울이 그런데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그들에게, 정말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것인지를 나는 검증받을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히려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그것을 한 게 아닐까.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건 정말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이유나 영적인 상황이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같이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3절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한 명을 또 데리고 갑니다. 디도라는 사람. 나중에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그 디도에 있는, 맡고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거든요. 근데 그가 출신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강요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혈통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헬라인이고 뭐 게르만족이고 이런 민족 다 필요 없어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뭉뚱그려서 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혈통적으로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가르침과 결이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굉장히 감격했어요. 아, 우리가 혈통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전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가 자유케 되는 그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이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럴까? 이런 조그만한 소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이방인이어도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이 주는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시 무언가에게 내주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바울이 진단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 사도의 권위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바울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기 유대 가보면 진짜 원조가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더 오리지널한 게 있다고. 이거 한번 들어봐. 거의 뭐 약간 물건 파는 것처럼 와가지고. 근데 이방인들이 혹하거든요.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자기의 이 교회 밖을 벗어난 자기의 삶, 실생활을 자기가 알거든요.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니? 라고 말하니까 그러게요. 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지 일로 와봐. 진짜가 있어. 이게 할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받아야 진짜다. 절기 지켜야 이거 진짜다. 그 바울이 전했던 그 오리지널한 복음과 교묘하게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뒤섞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나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 유대인의 사도인과 이방인의 사도인과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똑같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는 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들이 있다. 이야기 뭐예요? 할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맞느냐 틀리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미 바울의 영적인 권위 자체가 할례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출신이 아닌 철저하게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 권위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할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중요한 통찰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우선순위가 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렇게 와 하고 우러러보는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그들의 충만한 율법적인 지식도 복음의 자리를 그것이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들려진다면 경계하라는 것이고, 복음보다 우선순위가 될수 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우선되는 것,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변질이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이제 아기나 유아들이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반응이냐면 엄마만 찾는다라는 반응입니다. 엄마만 찾아요. 제가 굉장히 존재의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소용이 없어요. 그 저희 둘째가 지난주에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감기 걸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에 이제 숨쉬기가 평소처럼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코가 안 좋아서 저희 첫째랑 둘째가 유전적으로 제 코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걸렸다면 코감기고 우리 아이들도 걸렸다면 코감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잠귀가 어두워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희 아내가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어제 민겸이가 몇번 깼는지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아, 정말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말하면 뭔가 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한 시간 간격으로 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진짜 기적적으로 밤에 일어났어요. 깼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깼어요. 아이를 달래주려고 제가 안았는데 이 냄새가 엄마의 냄새가 아니니까 저를 정말 걷어차더라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제가 얼굴을 이렇게 걷어차인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희한하게 엄마만 찾아요. 아빠가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불안전하거나 아빠랑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기질적으로 인간의 모성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한번 입원을 했었는데 하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둘째가 막 태어났었어요. 신생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엄마가 이제 병간호를 해주려고 같이 이제 첫째랑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내가 봐주겠다. 내가 이제 하루를 이제 저희 아들이랑 자는데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아프면 엄마다. 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엄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저희 첫째가 조금 어렸어가지고 그 소변을 이렇게 가리는 과정 중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1시인가 2시에 깨어가지고 엄마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도 아빠가 안아줄게 이러고서 이제 안고서는 얘가 정말 나무에 매달리듯이 한 3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생리작용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 품에 안긴 채 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하이가 다 젖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야, 잠깐 내려와봐. 나옷좀 갈아입고 다시 앉자.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싼 채로 그 남은 시간을 지샜어요. 그래서 이제 6시, 7시에 겨우 잠이 들고 그때 이제 제가 옷을 갈아입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엄마라는 이 대체불가한 존재의 자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젖줄에 복음이 잇대어 있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대신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탈이 났을 때 엄마의 존재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부터 거듭났고 복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이 잇대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대신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복음, 그럴듯한 복음, 덧붙여진 복음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가슴을 치며 갈라디아서를 통해 외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이단. 이단의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정통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제품 이단이 없어요. 다 유사품으로 다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올바로 뿌리 내려지지 있지 않은 한 그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사상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속삭을 합니다.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자, 11절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 관련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어떤 장면이 벌어져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혈통의 크리스천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12절에 그 이방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부각해서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교제를 한다? 사실은 이전에 베드로라면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고 말하냐. 그때 베드로의 편견이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이유로 이 장면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겸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그 식사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굉장히 베드로가 신경을 굉장히 썼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치를 봤던 것 같죠. 베드로 일어나니까 덩달아서 누가 일어나요? 바나바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선 자기도 일어나고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베드로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겸상할 수 있냐 같이 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헬라인 크리스천들,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 옛날처럼 다시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베드로를 개발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책망 들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네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배려한 거다. 베드로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요, 여러분 12절에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13절에 위선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주목해보세요. 자, 베드로는 나름 신경 써서 배려해서 나는 그 자리를 뜬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사건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위선이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원수된 그것을 다 허물어뜨렸는데 네가 어떻게 다시 그 담을 쌓느냐. 차별이 없으신 복음의 능력을 내가 무슨 권위로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고도 무언가가 더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두려움,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두려워할 것이 있고 복음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을 낳았냐면 위선을 낳았다. 14절에 바울이 이 위선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위선의 실체는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지식이 되면 반드시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삶이 되면 능력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려움과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지식에 머무르면 그것은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이 삶이 되면 그것은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지식에 머물렀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지식을 주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로 인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오늘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왜 희미해져 버렸는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가? 복음이 지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십니까?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을 알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복음보다 커 보이는 무언가, 오늘날의 할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절기와 할례들이 너무도 커 보이고 그게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잠시 접어두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너머에 있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30석에 불과한 좌석이지만 다시 예배당 예배가 재개될 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왜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그 정수를 다시 꺼내어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힘들어서 복음의 지식으로 가버린 내 삶을 다시 한번 내 삶으로 이끌어내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산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는 수많은 껍질뿐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알맹이와 같은 크리스천들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늘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속하기 위하여 내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너희의 복음에 합한 자 되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통렬한 선포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자리를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묶여있고 속박되어 온 자리로 돌아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너희의 신앙을 대신하겠느냐,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복음의 순도가 높여지지 못했고 복음에 끼었던 불순문들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과 무관했던 것, 복음 같아 보였던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할례가 중요한, 너희가 절기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나아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그 통렬한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 복음으로 어떤 것을 대신할 수, 복음이 어떤 것, 복음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능력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의 다른 것들이 끼어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그 능력과 그 기도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 맡은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잊혀진 능력, 그 임의해진 능력들을 다시 한번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미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지식이 되면 얼마나 세련되고 그럴듯해 보입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오, 그러라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값진 대가가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선되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복음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알미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매미해졌으니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불러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속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20대의 크리스천들이요, 복음의 청년들이 될지어다, 복음의 인생이 될지어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삶이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능력을 걸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주신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하나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사망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권세자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보다 커 보이는 것들, 복음보다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본질처럼 보이는 것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과 복음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어가며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왜 희미해졌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내게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오 주님,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안에 위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이제 다시 내가 복음대로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요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 복음과 타협하기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이것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변질된 복음, 그럴싸한 듯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